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저희는 오늘 이렇게 또 아산에 내려왔다가 인테리어 이렇게 영상을 찍고 너무 출출해서 오늘 한 끼도 못 먹었거든요. 너무 배고파요. 그래서 밥을 이렇게 먹고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먹방은 무슨 먹방이냐? 바로 곱창. 둔포에 이제 예전에 제가 태규랑 그 떡볶이 먹으려고 할 때 그 근처 사장님이 잠깐 여기 사이다라도 한잔 먹고 가라고. 맞아. 세상 줘봐요, 세상 줘봐요. 네? 아 음료수요? 아, 손님 없는 시간 때 제가 한번 와서 먹으러 올게. 아니 제가 사 먹어야죠. 내일 제가 올게요. 내일. 네. 네. 아 한 2시에 오셔도 돼요. 아 진짜요? 아 알겠습니다. 우리 사이가 팬이라고 막 이러면서 이렇게 또 살갑게 대주셨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촬영 안 하고 여기 아산 올 때마다 여기서 한 세네 번 먹었었을 거예요. 맞아. 친구랑도 먹고 맞아. 누나랑도 먹고 맞아. 막 이랬었는데 맞아. 그러다가 이제 사장님이랑 친해졌는데 맞아. 어쨌든 저희가 방송으로는 한 번도 진행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또 방송 키고 한번 놀러 맞아.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맞아. 맛있는 것도 먹고 그만해. 안녕하세요. 제이제이 곱창입니다. 네. 근데 오늘 샘별자가 곱창 정보를 엄청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오늘 곱창 정보까지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거 맞아요? 어. 왜? 사진 찍어줄까? 네. 몇 살이야? 12살이요. 아 진짜? 네. 오. 자 하나 둘 셋. 친구들한테 자랑해. 근데 저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알지? 그러니까. 왜 그래? 어? 아, 왜 돈 써? 왜 돈 써? 빨리 가서 뭐 하고. 아, 어? 아, 잘 먹을게 진짜. 아, 잘 먹을게. 하임이 오면 하임이 잘 부탁해. 너무 귀엽지 않아? 와. 양이 왜 이렇게 작아졌어? 나 진짜 탄산 끊은지 꽤 오래됐거든요. 오늘은 먹겠습니다. 사랑해 동생. 근데 나는 분포가 대한민국의 중심이라고 봐. 그래? 아 그러니까 한 가운데 있잖아 거의. 네? 서울 가도 가깝고 지방 내려가도 막 대구나 이런 곳 가도 대전이나 가도 가깝고. 이래서 이사 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아네. 아시겠죠? 태양이 혹시 이거 애기들이 사준 건데 혹시 먹어도 괜찮아요? 진짜 곱이 너무 많아서 흐른다. 김치에 짠. 근데 이걸 먹으면 진짜 취할 때까지 마실 것 같긴 한데. 그래 동생들이 사줬으니까. 동생들아 고마워. 말이 현실이네요. 속이 막 대창. 와 이거는 곱창. 나는 마늘 올려서 김치 올리고 깻잎 싹 얹어가지고. 사장님이랑 친해서 소리가 아니고 여기만큼 친한데 찾기 힘들어. 와 고비가 흘러나와 진짜. 진짜 우리 내일은 한잔하자. 와 근데 방금 대창 먹으니까 와. 여기다 비벼 먹는 거야? 볶음밥 지금 슬슬 시킬까? 사장님, 네. 볶음밥 두 개예요. 네. 약간 근데 진짜
사람 인상이 되게 중요하다고 느낀 게 여기 사장님 보면 딱 해맑잖아. 근데 들어왔는데 무표정이면 내가 뭐 잘못했나 약간 이런 느낌 들 때도 있고 그렇다니까요. 다른 가게들 몇 명 보면은 나는 약간 장사는 이런 스타일이야. 아 예 알겠습니다. 네, 나는 약간 웨이터 체질일 수도 있어. 어그세요 막 이럴 것 같은데. 그거밖에 없어. 집에서 보자 그럼 편하게. 자 바로 볶음밥도 보겠습니다. 맛있는데. 이게 바로 한국식 피자가 아닐까. 그나마 내가 뭘 했을 때 좀 흥미 되나 했던 이런 맛있는 음식들 먹었을 때 진짜 알차게 먹는 것 같아. 와, 나 진짜 딱 그만하려고 그랬거든. 근데 부부가 왜 난 부부인지 알 것 같아. 똑같잖아 부부. 그러니까 통하는 게 진짜 너무 많아서 서로 말하려다가 와 나도 그만하려고 했는데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야. 어떤 적도 있는지 알아? 같이 노래 부르는 노래 흥얼거리는데 똑같은 거. 나는 이번에 충격받았던 게 자만추가 나는 자기 만족 추구인 줄 알았거든. 근데 다른 의미더라고. 와 그래서 내가 진짜 내가 순수하구나 이 생각 들었어. 나는 그리고 또 자연스러운 만남이 좋거든. 저도 자만추하다가 지금 여자친구랑 만나죠. 무슨 자만추요? 그냥 줄임말 쓰지 맙시다. 아, 나 치즈 배불러. 아 배불러. 저희는 먹고 가야 될 길이 멀기 때문에 바로 가겠습니다. 안돼 안돼. 저 이거 욕 먹어요. 저 욕 먹어요. 빨리 계산. 이거 보여줘야지 사람들이 광고라 뒷광고라고 뭐라 그래. 맞아 맞아 맞아. 사장님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사장님. 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네. 네. 아 진짜 여러분들 JJ 곱창입니다. 홍보 방송 보고 왔다 그러시면. 아마 서비스, 아마 서비스 나오지 않을까. 많이 해주실 거예요. 또 영상 보시 사장님이 또 영상 보시고 많이 해주실 거예요. 네. 아무튼 야 진짜 너무 잘 먹었습니다. 한우 곱창. 나 편의점에서 아이폰 충전기 좀 사줄 수 있겠니? 응? 몇 프로인데? 8. 우후! 한번 꺼져봐라 핸드폰. 8% 처음 본다 여태까지 살면서. 자기 8% 처음 봐. 제가 배터리 약간 집착증이 있어가지고 진짜 한 50만 떨어지면 불안하거든요? 나 같은 사람 있을걸? 그럼 나도 조금 이따 충전기 꽂아도 돼? 부쩍 꽂아놔! 갖고 와. 아 너무 매운맛인가?